아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천만입니다. 코스피가 좀 오를 듯 하더니 갑자기 또 꺾이더라고요. 꺾여가지고 현재 개인하고 외인이 좀 사고 있는데 일단은 기관이 좀 팔고 있어요. 한2,400 정도 지금 현재 기관이 순매도를 하고 있고 갑자기 빠지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요 중국 증시도 많이 빠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코스피 연동돼서 우리 주가가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삼전도 마찬가지로 한 8만 2,500원 정도에 유지를 하다가 좀 빠져가지고 지금 8만 2,000원, 2,100원,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에서 좀 오르락내리락이 있어요. 일단은 외국인은 71만 주 사고 있는데 문제는 기관이 좀 판다는 거죠. 한 41만 주 기관이 팔고 있고 투신이 한 46만 주 팔았네요. 오늘 모처럼 연기금이 좀 사고 있어요. 삼전은 7만 6천 주 사고 있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삼전이 좀 힘을 약간 못 쓰고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고 지금 그 흐름이 크게 막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그래서 좀 관망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는 마세요.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73,7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원, 200원 정도의 오차를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. 지금 뭐 매도세나 보다는 매수세가 좀 많아요. 우선주는 매수세가 좀 강하고 일단은 흐름이 좀 그렇게 좀 유쾌한 흐름은 아닙니다. 73,500원에 큰 매물벽을 쌓았어요. 매수를 쌓았고 더 이상 이제 뭐 내가 볼때못 내려가게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73,600원 선에서 거의 뭐 마무리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일단은 뭐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뭐 저는 조금 샀어요. 전자하고 우선주를 조금씩 샀는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여러분들도 뭐 조건에 맞으면 사시는 거고 아니면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사도 됩니다. 안 사도 되고 그냥 관망하셔도 돼요. 저는 일단은 뭐 수량이 좀 많이 더 확고차원해서 좀 매수를 좀 했습니다. 매수를 했고 그리고 3월의 마지막 날이라 좀 기념일로 생각하고 좀 했습니다. 이제 내일부터 이제 4월달 이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? 다음 주부터 이제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인가? 그때가 이제 그 삼성 1분기 실적 발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그때 어떤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기대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흐름이 계속 막썩 유쾌하지 않으니까 좀 재미가 없죠. 코스피도 지금 현재 0.16% 상승 중에 있고 3074에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코스닥은 0.07 정도 약 마이너스인데 약 보합이네요. 한 957.36. 둘다 똑같아요.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렇게 썩 재밌는 흐름은 아닙니다. 중국 상해종합이 지금 0.61% 하락이고요. 3,435.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0.70% 하락한 29,227입니다.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잠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은 좀 약간 좀 꺾이긴 꺾였어요. 아쉽게 꺾였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매수하실 분 매수하시고 아니면 관망하실 분 관망하시고 각자 스타일대로 이렇게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. 일단 나중에 오후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